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한 여성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. 흰 수건을 쓴 남자는 1층에서 내려서 밖으로 나갑니다. 잠시 후 현주 씨와 함께였습니다. 더 이상한 점은 이 남자가 현주 씨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없다는 점입니다. 네. 그런데 그날 새벽 5시 30분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서 내린 남자가 있었습니다. 한 사람은 나가는 모습이, 또 다른 사람은 들어오는 모습이 없다? 수상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. 제가 아는 사람 같은데요.